오늘 주제는 달러 기축통화의 문제점 같지만 달러의 지위는 잠식될 것인가라는 부제를 갖고 우리 안병철 박사님께서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고 온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물론 엔화, 유로화, 그 다음에 위안화 이런 통화들도 상당히 어느 정도 또 국제 통화로서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달러의 위력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다른 통화는 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관심사 있기도 하고. 물론 중국이 경제력이 머지않아 미국을 추월한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달러의 어떤 위상이 쉽게는 잠식되지 않을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오늘 안 박사께서 전해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제가 지명 토론자를 정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본인들이 듣고 평소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달러 기축통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서 좀 오랫동안 생각해 오던 거를 한번 같이 토론해 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주제가 너무 좀 무거웠나 봅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왔는데 하여튼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위프트망에서 이제 러시아를 배제를 하고 또, 중국 위안화를 이제 사우디가 석유 대금으로 쓸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 촉발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과연 달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위안화가 뜨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최근에 이제 그 달러 패권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보시다시피 달러 기축통화의 문제점과 전망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이 달러 패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급적이면 이 패권이라는 말을 잘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약간 지정학적 또 진영적 그런 어떤 인식이 좀 있는 그런 단어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객관적인 그런 용어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맥상 어쩔 수 없이 패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좀 중립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촉발이 됐죠. 미국이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하고 재난 지원금을 주며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통화 정책을 폈고 이것이 이제 국제 금융 체제의 불안정성을 지금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어떤 그런 달러 패권에 대한 어떤 그런 음모론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양털깎기라든지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 누기기라든지 아주 오랜 그런 단골 메뉴들이 지금 다시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본질적으로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개별 국가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될 경우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트리핀 딜레마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그런 기축통화는 뭐냐? 그 달러가 아니라면 과연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가 더 나은 거냐? 아니면 여러 통화들이 멀티폴라 리저브 커런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나은 거냐? 아니면 SDR이라든지 방크와 같은 전혀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나은 거냐라는 문제도 조금씩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전문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깊이 다룰 수는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기축통화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리저브 커런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축 통화라고 했을 때 이제 키 커런시를 얘기를 하는데 키 커런시보다는 리저브 커런시가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왜 리저브 커런시를 쓰는지 이게 주는 의미가 어떤 건지도 이제 쭉 본문을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차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트리픈 딜레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로버트 트리피는 그 벨기에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예일대에서 이제 경제학 교수를 한 분인데 이분이 1959년도에 미 의회에서 그 금보리 체제에 의한 그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60년대에 책을 썼습니다. 그 의회 증언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Gold and the Dollar Crisis, the Future of Convertibility라는 이제 책을 썼고 여기에서 이제 그 브레튼 우즈 시스템의 구제적인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아주 적시를 했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The Balance of Payments Dilemma 또는 Double Dilemma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달러의 미국의 공급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달러 공급이 부족하면 국제 무역이 축소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 반면에 달러 공급이 과도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유동성 딜레마와 신뢰성 딜레마로 정리가 되는데 유동성 딜레마는 국제 교역이 증가하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 발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유동성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늘리려면 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뢰성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 공급을 늘리면 달러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단기적인 미국의 자국 우선 통화 정책과 장기적인 국제 통화 질서 간에는 안정성 면에 있어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 국가의 통화가 국제 통화로 사용될 경우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쟁 비용 조달이라든지 과소비, 이번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이 막대한 그 재정을 풀어서 미국이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면 그 단기간에는 달러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서 유동성 과잉의 초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금리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들의 어떤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달러를 풀지만 그것이 세계로 흩어지면서 엄청난 문제를 유발시키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핀 딜레마는 1971년 미국의 금태환 중단 이후에 크게 주목을 받는 이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그럼 브레튼 우즈 체제가 뭐냐?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어떻게 성립이 됐고 어떻게 붕괴됐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 달러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달러 체제의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튼 우즈 협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달러를 국제 통화로 사용하고 달러는 금으로 태환한다. 그래서 금 일온스는 미 35달러로 고정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 달러와 외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고정한다. 그러니까 미 달러가 금으로다가 고정이 돼 있겠으면 당연히 미국 통화와 타국 외국 통화 역시도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통화 시스템이 안정화되니까요. 그래서 그 고정 환율제를 채택을 하고 변동 그 외국 통화는 미국 통화와의 그 변동폭을 1%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Pegged Exchange Rate 시스템을 채택을 하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각국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환율 인하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커런시 워, 통화 정, 뭐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발생을 했죠. 1930년대 여기에 대한 폐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그 달러 페그 시스템, 그다음에 고정 환율 시스템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IMF와 IBRD의 성립입니다. IMF는 환율 감시 및 국제 수지 적자국에 대한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IBRD는 전후 복구 및 경제 발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 간의 경제 불균형 해소가 이제 목적입니다. 이 브레튼 우즈 체제는 이제 미국과 영국이 사실상 그 양
있다가 거의 첨예하게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쟁점은 뭐냐면 기축통화를 과연 뭘로 쓸 거냐. 당연히 미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를 주장하는 반면에 영국은 새로운 통화 시스템은 뱅코를 주장을 합니다. 이때 그 영국의 그 협상 대표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케인즈입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이제 뱅코라는 그런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주장을 하는데 이 뱅코는 뱅크 골드라는 프랑스어에서 착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핵심은 통화 창출을 누가 관장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 통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통화 창출 기능이 있는데 사실상 통화 관리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 창출을 미국 US 달러로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이 관장을 하는 거고 뱅코라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글로벌하게 관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주도권을 누가 잡는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참고로 뱅코는 그 달러와 같은 통화가 아니고요. 이것은 회계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뱅코로다가 그러니까 국제 무역을 하게 되면 받을 것과 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서로 간에 뱅코로 그 회계 기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청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타협 안으로 달러를 수용하고 페그제를 도입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한번 이 뱅코 시스템이 이제 다시 그 재부각이 되는 건 언제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막대한 외환적 완화를 실시해서 국제 금융 시스템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니까 달러에 대한 체제는 좀 불안하다. 다시 국제 통화 질서를 논의해보자 해서 다시 그때 이제 뱅코가 다시 부각이 됐고 중국은 이와 유사한 개념인 IMF의 특별인출권 SDR을 국제 통화로 사용할 것을 제안해서 한번 또 논란이 있고 많은 연구 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브레튼 우즈의 그 협상 과정을 보면 1941년도에 그 영국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가 대서양의 어떤 미국 군함 안에서 논의를 국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이때 시작을 합니다. 1941년이면 어느 때냐면 미국은 아직 2차 대전에 참전도 안 할 때고요. 독일이 한창 기세를 올릴 때입니다. 이때 이미 영국과 미국은 전쟁 이후에 세계 질서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아 이래서 강대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1944년도에 뉴햄프셔의 브레튼 우즈에서 44개국의 730명의 대표단이 유엔 통화 및 금융 회담 통칭 이제 브레튼 우즈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 여기서 그 어그리먼트를 맺습니다. 이때에는 일본, 뭐 독일, 러시아 등등 그 전쟁을 한창 하고 있는 전쟁 당사자들도 다 모여서 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945년도에 IMF와 IBRD가 업무를 시작을 했고 1971년도에 미국이 금태환을 중단을 선언했고 공식적으로는 1976년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종식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1차 대전 전후 처리 미숙으로 2차 대전이 발발을 합니다. 그 일례로다 독일에 대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부과했는데 독일은 사실상 그걸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것이 독일 국민들의 굉장한 그 뭐랄까 그 감정을 자극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민족주의로 부각이 되고 그 히틀러가 나치를 창당을 해서 이제 독일을 또 이렇게 전범 국가로 몰고 가는 이제 그런 어떤 원인이 됐죠. 그다음에 1920년대와 30년대에 만연한 글린 궁핍화 정책, 백어다이 네이버 정책을 많이 피죠. 이것은 경쟁적으로 무역 장벽을 높이고 환율을 낮춰서 자국이 그 수출 경쟁력을 갖고 가고 남들은 죽든 말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백어다이 네이버 정책을 핌으로써 국제 교육 질서가 엄청난 혼란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 경쟁적인 통화 가치 하락은 환율 체계를 고란시켜서 금 본위제인 국제 통화 질서가 해체됩니다. 이때는 잘 아시다시피 영국 파운드가 그 국제 통화였지만 이미 그때는 그 파운드가 이제 금에 대한 그런 저기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죠. 영국은 이때 이제 전쟁 비용 조달과 화폐 활용 급증으로 인해서 금태환 중단을 선언하고 국제 통화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교훈을 얻어서
이게 그 무역 전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국제 교육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환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고정 환율제를 유지를 하자. 그리고 근본이제로 폐기를 하자라는 그런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브레튼 우드 협정이 합의가 됐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미국이 경제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전쟁 피해로 인해서 미국의 그 수입에 의존하고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재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무역 수지는 미국이 압도적인 흑자를 보였고, 당시 세계의 금 보유량이 65%를 이제 미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 기반 통화 관리 및 통화 간의 교환 가치 유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19세기에 그 교육이 증가하면서 국제 결제 수단으로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그때 이제 금을 쓰자. 그다음에 금 또는 금으로 태환될 수 있는 화폐 또는 금 보관증 뭐 이런 것 같은 금을 베이스로 해서 이 국제 결제 수단을 써왔기 때문에 금에 대한 금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이해도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국제 자본 이동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직접 투자, 생산과 활동과 관련된 직접 투자 이외의 금융 투자는 상당히 제한돼 있었고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라는 자체가 그래서 사실상 이때 당시에 그 외환 거래는 대부분 무역에 의한 거래였고 기타 금융 거래는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IMF와 IBRD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IMF를 먼저 살펴보면 1942년 12월 27일 날 공식 설립이 됩니다. 29개국이 서명을 하고 달러 및 각국 통화 가치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은 무분별한 통화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 무역 증진에 필수적인 통화 간의 교환 가치 안정을 위한 그 제도 장치를 마련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이 IMF가 이 달러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화 가치 안정 방법으로 고정 환전제를 채택을 하고 금융에 연계된 미 달러화를 고정을 하는 그 패그드 레이트 시스템을 갖습니다. 이것은 이제 케인즈가 많이 주장을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1930년대에 유럽 각국들이 무분별한 환율 전쟁을 펼칠 때 그것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룰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서로 간에 진흙탕 싸움을 벌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겪은 케인즈는 뭔가 룰을 만들어야 된다. 그룰 안에서 각국이 환율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케인즈가 강력히 주장을 했고 이것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협정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1% 범위 내에서 환율 조정이 가능하고 10% 이상 조정할 경우에는 IMF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조정은 근본적인 불균형, fundamental disequilibrium이 발생할 시에만 허용이 된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불균형이 뭔가에 대한 정의는 그때 당시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F의 중요한 또그 역할 중에 하나가 외환 부족 국가에 대한 대출 및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협정국은 IMF에 낸 분담금만큼 대출받을 권리가 있고, IMF 프로그램은 적자국이 경기침체 및 대규모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역 적자 해소 및 통화 가치 안정을 지원합니다. 저희 그 78년도, 아, 1998년도 그 IMF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에 관여했던 경제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자서전 형태의 그런 책들을 좀몇개 읽어봤습니다. 뭐. 논문 같은 것도 몇개 읽어봤고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IMF를 잘 극복하고 나니까 약간 마치 그 본인들의 그 자화자찬 식의 이제 그 회고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IMF와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썼는데 저희가 요즘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IMF는 저희는 굉장히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엄청난 실업이 발생을 했고 많은 기업들이 아주 헐값에 외국 자본에 팔려나갔거든요. 근데 저희 이외에 그 다음에는 우리와 같은 그런 혹독한 IMF의 그 프로그램이 시행된 데가 없습니다. 우리만 굉장히 가혹한 그런
그런 걸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상황과 그때 상황을 이제 무시하고 지금 상황에서만 다볼 수는 없지만 뭔가 그때 그 거기에 관여했던 분들의 자화자찬식의 그 자서전을 보면 상당히 많은 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식의 그 IMF는 더 이상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IMF가 이잘 보시면 의사결정은 일국 일투표가 아닌 분담금 비율에 따라서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미국이 총 기금의 3분의 1을 분담하고 있고요.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MF 총재는 유럽의 몫으로서 유럽 사람들이 IMF 총재를 하지만 실질적인 IMF의 의사결정은 미 재무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 재무부의 직원들을 상시적으로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무진들이 대부분 다미 재무부 직원들이고 따라서 사실상 IMF는 미 재무부가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MF에서 내는 대부분의 결정은 사실상 미국의 결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그 IMF 때에 가혹했던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IBRD는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Bank죠. 이것은 이제 국가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명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후 미국은 엄청난 그 무역 흑자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달러가 국제통화가 되려면 미국 밖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역으로 미국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미국은 미국으로 들어온 이 달러를 밖으로 다시 내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흑자를 보게 되면 수출 시장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을 키우려면 달러를 자꾸 내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러를 외부로 공급하는 방안으로 IBRD라는 은행을 설립을 해서 돈을 대출해주는 그런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를 뭐 명분을 내세울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명분은 국가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그 무역 불균형은 전통적인 방식은 환율을 조정을 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율 조정은 IMF가 통제를 하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산업자본이 부족한 국가에 산업자본을 빌려줘서 경제개발을 일으키겠다라는 이제 명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붕괴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제일 큰 것이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입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무역 수지는 적자로 전환이 되고 이때부터 막대한 달러가 미국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달러는 미국 그저 금의 고정 가격 35 온스당 35달러에 연계되고 되고 있는데 민간의 금시장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달러를 금으로 바꿔서 이것을 민간 시장에 팔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달러에 대한 태환 요구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한 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1961년도에 런던 골드 풀을 설립을 합니다. 여기에는 8개국이 참가를 해서 금 가격이 상승하면 풀에서 금을 매각해서 금값 하락을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1967년도에 파운드화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털링 에어리어에서 막대한 골드런이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서 달러의 금 태환 요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스털링 에어리어는 뭐냐면 과거의 영국의 그 식민지였던 국가들 요즘에는 그걸 커먼웰스라고 이름을 붙였죠. 근데 이그 당시에는 이제 그 스털링 에어리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그때 당시에 나 파운드를 썼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막대한 금의 그 런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금 보유량이 감소하자 미 의회는 금 태환 제약 조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로부터 달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기본적으로 달러 시스템을 달러를 국제 통화로 하게 된 것은 달러는 금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의 가치를 보유한다고 했는데 금을 바꿔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달러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는 본질적 의문이 대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1968년도에 린던 B. 존슨 미 대통령이
금의 미국 유출 방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건 주 내용은 뭐냐면 민간 시장에 금을 파는 타국 중앙은행에게는 금 태환을 거절하겠다라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1968년 3월 달에 런던 골드 풀이 해체가 되고요. 더 이상 금을 인위적으로 금값을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 이미 지경에 와버렸거든요. 그리고 미 의회는 금 고정 가격 패그를 변동 가격 패그로 바꾸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합니다. 사실상 1968년도에 이미 금 기반 골드 스탠다드는 이미 사실상 붕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변화가 뭐냐면 국제금융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국제자금 이동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다국적 은행, 멀티내셔널 뱅크들이 등장을 함에 따라서 해외 직접 투자 이외에 금융 투자, 투기 거래 등의 국제 자본이 활발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고시환율, 고시환율은 다 고정환율로 되어 있죠. 이 고시환율과 시장환율에는 괴리가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아비트라지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문제는 과도한 달러의 발행입니다. 베트남 전쟁 비용과 위대한 사회라는 그 린든 그 존슨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됨에 따라서 막대한 달러가 발행이 됩니다. 이렇게 달러가 발행이 되니 사실상 달러 실질 가치는 낮아졌는데 명목 가치는 금에 패그가 돼 있으니까 달러는 고평가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 마르크와 일본 예는 저평가가 되니까 일본과 독일의 그 무역 경쟁력은 더욱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점점 더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 지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1970년에 미국의 금 보유량은 그때까지 발행된 화폐량의 22%에 불과할 만큼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금태환을 유지할 수 없는 명목만 남은 금태환조차도 1971년 8월 달에 닉슨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금태환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IMF라든지 어디 뭐 EU라든지 어디도 사전 협의나 통보가 없었답니다. 바로 그냥 선언을 통해서 금태환을 중단해서 이것을 닉슨 쇼크라고 내가 부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브�retton 우드 체제가 붕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럼 오늘날에 이 트리핀 딜레마가 어떠냐? 오늘도 지속하고 있느냐?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느냐라는 이제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데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2011년에 작성된 논문인데 22의 보드 멤버인 그 로렌츠 비니 스마크라는 분이 The Trifon Dilemma Revisited라는 그 논문을 냈습니다. 여기 논문에 의하면 그 트리푼 딜레마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highly dependent on individual countries' decisions. 개별 국가의 결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 발행국의 이기적인 정책의 부작용이 외부로 확산된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러한 부작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패단의 대표적인 사례가 개도국의 만성적인 유동성 위기입니다. 이것을 루카스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제 금융 상황이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면 달러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다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개도국은 늘 외환 위기를 겪고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국제 통화가 및 그 금융의 안정성에 대한 안전 장치가 없다. 그래서 달러 유동성의 과도한 공급으로 상시적 금융위기 환경이 조성됐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거품이 형성이 되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 붐앤버스트가 일상화되는 또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달러의 지위는 계속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첫째, 대안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달러 표시 자산의 광범위한 축적이다. 자, 여기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다음 논문에서도 이것을 그 달러 안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각국의 외환 보유고는 상당 부분이 다 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했고 2023년 6월 기준으로 현재 한도가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5조 달러가 됩니다. 이걸 보시면 미국 부채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2000년은 닷컴 버블이 터진 해죠. 2000년 이후에 미국은 경제 위기마다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약 6조 달러에 불과하던 미국 국채가 불과 23년이 지난 2023년에는 31조 달러로 확대가 됩니다. 무려 535배 이상이 부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국제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IMF나 MDB나 G20 같은 이런 데서 정책 공조를 하자. 그 G20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니까 국제 G20을 소집을 해서 국제 공조를 미국이 요청을 하고 각 나라들이 국제 공조를 하죠. 근데 요즘은 국제 공조를 미국한테 요청해도 미국은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적정한 위기 관리를 하자. 그래서 22의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복수 기축 통화를 가져가자. 그다음에 뭐 글로벌 중앙은행을 설립을 하자. 뱅크 오브 이스트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시스템을 구축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브뜬 우드 시대와 지금이 달라진 점이 몇개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축통화의 역할이 단순 지불 수단 및 회계 단위에 국한되었던 것이 지금은 위기 시 안전장치 역할을 확대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규모가 점점점 커져가고 외환보유고는 태반이 미 국채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미 국채가 수요가 증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은 달러를 막 발행을 하고 국채를 발행하고 하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외환보유고의 가장 중요한 그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용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위안화 같은 경우는 우동수단이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위안화나 그 기축통화가 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운용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환율이 당시에는 이제 고정 환율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환율 조정을 통해서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그래서 당시에 그 환율 정책은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리밸런싱 툴킷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변동 환율제를 하다 보니 인위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할 정책적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미국의 경제력이 압도적 우위였지만 지금은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유로화가 등장을 해서 뭔가 게임처가 될, 체인저가 될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현재 유로화는 그렇게 큰 위기를 아 저기 위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로달러, 유로달러는 미국 이외에 갖고 있는 달러, 유로달러라고 하죠.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달러의 공급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통해서 하다 보니 만성적인 달러 유동성의 그 부족이었어요. 엔데믹 쇼티지였는데 지금은 미국 이외 지역에 유로달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미국 무역 적자에 의해서 달러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의 의견입니다. 이 반대의 의견은 2019년 MBER의 그 경제학자들 3명이 공조를 한 건데요.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이라는 이제 제목으로다가 했는데, 뉴 트리픈 딜레마가 있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아까는 이제 아까 논문은 그 ECB의 보드 멤버였고 요번에는 그 M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뭐 우리말로는 뭐 전미경제연구소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주로 이 멤버들이 그 경제학자 중심, 대학 교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MBER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여기서 이제 그 경기 상황에 대해서 경기 침체냐, 호황이냐, 불황이냐라는 그런 것도 여기서 판정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그런 제안도 하고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운영은 정부에 상당히 많이 의지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보스턴에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이 논문의 그 주요 요지는 뭐냐면 달러의 과도한 특권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 그러냐라는 거를 주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를 발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역 적자가 발생해도 달러를 자유롭게 발행하여 해결한다. 이것은 1965년 프랑스의 드골이 달러의 exorbitant privilege라는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도한 달러는 이렇게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근데 이러한 특권이 정말이냐?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달러의 과도한 특권이 아니고 오히려 달러의 과도한 의무가 국제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잘 보시죠. 맞나 틀리나. 국제 금융 및 통화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안전 자산을 공급하는 것이다. 미국은 안전 자산인 트레저리 빌을 매도하고 위험 자산인 외국의 채권을 매수를 외국 위험 자산을 매수를 한다. 그래서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위험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안전 자산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TV는 보험의 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에 대한 증거는 브�레튼 우드 체제 붕괴 이후 달러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고 외국 중앙은행의 그 트레저리 빌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다. 달러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여는 과도한 의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왜 과도한 의무라고 부르냐 하면 국제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이 보유한 외국의 위험 자산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TV는 상승하죠. 상승하는 거 팔고 하락하는 걸 샀으니 미국은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특권이냐. 과도한 이것은 의무지. 라는 게이 논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트리핀이 그 예측한 달러의 신뢰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달러의 금태원에 대한 족쇄가 해제돼서 달러 공급과 사용이 급증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 이 논문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과도한 특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의무라고 보는 게 맞고, 설사 과도한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도한 의무에 대한 보험료의 성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표를 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브레튼 우드 체제 붕괴 이후 달러의 사용이 비중이 뭐 훨씬 더 늘었죠. 그러니 당연히 금을 기반으로 해서 달러가 이루어졌는데 금이 없어져서 달러는 가치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봐라, 어디 그러냐. 오히려 더 달러의 사용은 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이제 증거로 됩니다. 또, 달러의 역할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통화의 기능은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입니다. 교환의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 회계 단위의 수단인데, 달러는 이세 개의 수단 기능에 더불어서 이만큼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중 통화 간의 교환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원화와 멕시코 페소가 교환이 되려면 원화와 페소 간에 직접적인 그 시장이 없기 때문에 달러를 중간에 매개를 해서 교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중간 매개되는 통화를 비클 커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러의 유동성과 안전 자산에 기반을 한다. 그래서 달러는 비클 커런시의 역할을 한다. 또 달러 표시 채권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국제채를 발행하는 것을 김치본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일본이 발행을 하면 사무라이 본드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각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들이 외화가 필요하면 대부분 달러 채권을 발행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또 국제 무역 간의 어떤 견적을 할 때는 다 달러를 쓰지 않느냐. 달러를 베이스로 해서 다그 견적서를 내지 않느냐. 그래서 인보이싱 통화다. 또 환율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통화 개입을 할때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해서 개입하냐, 유로화 안정을 통해서 개입을 하냐, 다 달러를 안정화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환율 안정시킬 때 개입하는 통화는 인벤션 커런시라고 합니다. 이 인벤션 커런시는 대부분 다 달러다. 가장 중요한 외환 보유고 통화, 이것도 대부분이 다 달러 아니냐. 더더군다나 미국은 최종 대부자, Land of Last Resort의 역할을 한다.
국제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각국과 통화 수합을 해서 미국이 달러를 공급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의 달러는 기능이 점점 더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굳이 하나 인정을 한다면 뉴 트리핀 딜레마는 내가 인정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논지는 뭐냐면 법정화폐는 믿음을 바탕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믿음은 결국은 국가의 재정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미국의 재정 기반은 탄탄하다. 그런데 달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미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이 조금 과도하게 그 비중을 좀 갖고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만 특별히 인정을 해서 뉴 트리핀 딜레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멀티폴라 리저브 커런시 시스템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달러에 대한 그 상반된 평가가 나왔죠.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당연히 유럽은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과 미국 이외 국가들의 이해상충 문제다. 그다음에 미국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를 했는데 달러 말고 어떠한 통화가 현재 국제 통화 질서를 안정화시킬 수 있겠느냐? 결국은 달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 과도한 특권 문제가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어서 재난지원금도 뭐 막대하게 지원을 했고, 국민들은 그거 갖고서 지금 소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일도 안 한다고 해서 뭐, 그 구인난에 계속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임금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경기 침체 안 온다. 다른 나라는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은 현재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때문에 어거지로 이러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상당히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결국은 이것은 기축통화국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는다라는 이 이그저비턴 프리빌리지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 우리는 다 결정에 그저 목맬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이것은 결국은 이익은 미국이 독점을 하고 고통은 전 세계가 분담하는 이런 지금 현실이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국채 한도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예, 힘들었, 이것도 이와 연결은 안 되나 그러면? 힘들었지만요. 제가 볼 때는 뭐, 야당이나 미국의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사실 부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단지 이제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의 그러한 핵심 정책들을 좀 딴지 거는 수준으로 갔었죠. 그래서 처음에 그 문제 삼았던 게그 인플레 감축법을 야심차게 지금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는 보조금들을 다 삭감해라. 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나왔지만 결국은 웬만큼 다 타협을 하고 매년 2%씩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봐서 지금 통과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양당 간에 약간의 그러한 밀고 땡기 밀당은 있지만 미국 달러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고 달러 부채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는 저는 뭐별 그렇게 큰 이견은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달러 지위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대안이 없다. 그 다음에 달러의 그 라스트 리조트의 역할이 어쨌든 현재로서는 유효하다. 그 다음에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새로운 통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달러가 흔들릴 수 있는 내재적인 요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TV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에 대한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안전자산이다, 무위험자산이다고 트레저리 빌이 했던 것은 디폴트 리스크가 없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고 TV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런 현상을 겪다 보니까 디폴트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책 리스크가 더 큰 것 같다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TV를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를 하고 현대 금융공황이 발전했습니다. 마치 현대 물리학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전자의 물리학이 성립됐듯이 현대 금융공황은 TV는 무위험 자산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그럴까라는 지금 회의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이익 중심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각 국가의 그 통화 수업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니네가 그 외환 보유가 달러가 필요하면 TV를 사서 쌓아놔라. 그럼 되지. 굳이 뭐 통화 수업까지 해줘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왜 한때 우리 그 나라에서 그 저기 대통령이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미국의 그 바이든하고 회담하기 전에 뭐 우리가 뭐 미국의 통화 수업을 요구해야 된다. 뭐 정상회담 의제 통화 수업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통화 수업은 중앙은행이 하는 거거든요. 행정부처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도 하지만 미국이 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 exorbitant privilege 문제가 현재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달러 지위가 유지되겠지만 문제는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국채를 늘리고 국채를 끊임없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이제 중국도 미 국채를 잘 안 사죠. 러시아도 안 사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그 미 국채를 트레저리 빌을 안 산다면 트레저리 빌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고금리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국제 금융 시스템을 또 한번 크게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 달러에 대한 그런 그 어떤 대안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나라는 대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국제통화체제에 아주 민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굉장히 주의깊게 이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빨리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최적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토론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 박사님, 정말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에 대한 발표 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좋은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과 현재의 그 현안 과제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우리가 지정 토론자가 없고 우리 여기에 오늘 참여한 분들이 자유롭게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달러가 기축통화가 안 벗어난다고 하는 것 중에 안 되는 요인 중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대체안이 없는 것 같은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명확한 대체안이라고 할게 유로화나 이제 위안화 이 정도인데 유로화나 위안화도 보면은 둘다 유로 쪽은 또 경제적으로 아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위안화 같은 경우도 정치력 문제가 워낙 이런 기축통화에는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둘다 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기축통화 현재로서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저도 몰랐는데, 이제 그, 과도한 특권이 아니라 과도한 의무일 수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진짜 맞는 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국채를 매입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는데, 동시에 약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국이 주도권을 갖는 경우가 많은 걸 우리나라도 경험했고 다 했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이제 정치적이나 이런 거에 힘이나 파워가 좀 약해진다고 한다면은 계속 새로운 축을 찾으려고 나라들은 계속 보고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명확한 대체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 뭐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국제 경제학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핫 이슈가 될수 있고 또 쉽게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이긴 하죠, 그죠? 예, 우리 강 교수님. 예. 아, 예. 저는 이제 안마사님한테 질문 겸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국제금융 시세가 트로이 온스당 2,000불 이상 폭등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금 시세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금 사재기를 한다 그런 뉴스가 났었고. 실제로 금년 1분기까지 각국 중앙은행이 매입한 금액 규모가 1967년 이후로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금액 주로 매입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제 터키, 중국, 인도, 또 우즈베키스탄 이런 개도국들이거든요. 그 금을 매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달러의 이제 금리 인상이 피크아웃 때문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 달러의 이제 가치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을 매입한 거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오히려 또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 매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은 과연 이제 이 금의 금 시세의 폭등이 앞으로 달러의 이제 기축통화 지위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떤 그 함의가 있는지 한번 안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기, 숭홍빈이 지어서 한때 그 많이 읽혔고, 저도 여러 번 읽었던 그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그 대안으로 근본이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공부를 쭉 하고 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그 근본이제를 살펴봤듯이 근본이제는 기본적으로 이 통화의 베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금은. 왜냐하면 통화는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할 때는 유동성 공급을 끊임없이 해주고 통화 창출의 그 기능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지난 그 금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화는 스스로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근본이제가 그 어떤 대안이 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금을 사느냐 하면 결국은 그 금도 시세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 우리 얘기할 때는 주식에 대해서 상대적 안정성이 높을 때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채권 자체도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절대적 가치가 안정돼서 안전자산이 아니고 항상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많이들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안전자산에 대한 개념이 과거의 어떤 근본이제의 그런 개념하고는 지금의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그각 나라들이 금을 사는 거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 달러 체제 속에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국가들은 중앙은행이 금을 잘 사지 않습니다. 반대 진영에 있거나 뭔가가 이게 조금 폴리티컬 리스크가 좀 있는 텐션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사거든요. 결국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위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을 사는 거지
통화가치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설사 그런 비중이 있다고 한더라도 저는 그 비중은 좀 작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이상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우리 윤 교수님. 아, 우리 교수님. 예, 아,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이 저도 사실은 뭐 그 달러의 지위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거 역사부터 해서 쭉 짚어주셔서 많이 배웠고 이거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 해운에서의 커런시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을 뭐 같이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해운은 레비뉴 커런시가 US달러죠. 그리고 대부분의 코스 커런시도 US달러입니다. 물론 항비 지급하고 할 때 일부 그 달러가 아닌 현지 통화로 지불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레비뉴 커런시하고 그 코스 커런시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 빼고는 매칭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리스크에 노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별도의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새 이제 그 금융을 얘기하면서 그 원화 금융이라든지 또는 뭐 엔화 금융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화 금융이 가지는 가장 큰 한계라면 한계가 커런시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원화로 금융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런 우리가 해운의 본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 리스크는 가능한 헤징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커런시 리스크도 헤징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화로 조달을 하고 그 커런시 리스크를 수업 같은 형태로 헤징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코스트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는 그 원화 금융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민간 자금이 민간 또는 시중 자금 또는 대중의 자금 어떤 형태로 들어오든 그게 해운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서 커런시 리스크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 하는 게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S달러 얘기가 나온 김에 뭐 해운이 가지는 커런시 리스크, 원화 금융 쪽으로 조금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의견이십니다. 그죠. 지금 우리 해운이나 조선 쪽도 늘 달러를 자 어떻게 기준으로 결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달러 변동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에서도 달러 선물 옵션 이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위험 관리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우석 박사님도 한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수환 부장님도 준비해 주세요. 예. 네. 예. 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예. 질문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수환 부장님 그 우리 SMM 같은 경우도 그 수입이 대부분 달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요? 예, 그때 SMA에서 어떤 게 관리를 하고 이 위험 노출의 해칭 수단을 뭘 쓰는지 이런 것도 좀 오늘 연결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 수입은 거의 100% 달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비용 또한 저희 국내나 일부 국가 빼고는 비용도 다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 베이스 사업을 하고 있고, 특별히 달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개인 민영 기업이 아니라서 환해지라든가 통화 해지 부분이 과거 대비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리스크 해칭이라는 적극적인 대응이 과거 몇 년간 거의 없었고, 단지 작년에 이제 원화 가치가 엄청 떨어졌을 때 그걸 전략적으로 이제 원화로 달러를 원화로 바꾼 다음에 국내 금리가 높을 때 이제 그걸 이제 금융권에 예치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서 상당히 이제 영업에 이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달러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달러를 활용하는 그런 쪽에 정책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향후에는 달러 변화에 대해서 과거 몇 년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환해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전처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축통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좀 오래 근무를 했고, 당시에도 이제 기축통화에 대한 중국의 1대1로 정책이나 하면서 중국에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어떤 중국의 입장은 그 중국이 이제 사실은 기축통화라는 그 단어를 거의 쓴 적이 없고, 중국이 이제 지금 위엔화의 그 무역결제가 제가 알기로는 4%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달러가 90%가 넘고요. 근데 너무 중국의 그런 조그만 변화, 그리고 중국의 어떤 부상에 대해서 특히 미국을 위주로 이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마치 이제 조금 기존에 이제 뭔가 권력이 없던 부분이 작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너무 큰 달러 세력, 미국 세력이 조기에 이런 걸 진압하려고 이런 미국 기축통화 위기설, 그리고 중국의 기축통화 부상 뭐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지 않았나,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엔화가 기축통화로 뭐 될 거라든가, 아니면 과거 한때 이제 그 코인 뭐 블랙 그 코인으로 뭐 제3국에 대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부 다 어쨌든 거대한 힘에 의해서 관리가 된 것 같고, 당분간은 다른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그 최근에 저게 저희들이 그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블록체인 기반한 이런 결제 수단들이 우리 앞에 안 봐서 말씀해준 대로 SDR이라든지 뭐 뱅코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한 이 그 결제 수단이 달러나 위안화를 대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우리 유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요? 네, 우리 블록체인 지금. 글쎄요. 저는 뭐 그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통화 중에서 지금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 정도인데요. 그게 어떤 그 디지털 골드 형태의 자산이 아닌 커런시로서 활용될 가능성은 뭐 당분간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그 센트럴 뱅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디지털 그 커런시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가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근데 그거는 각 나라마다 또 달라질 거니까 거기 네, 결제하기 네. 쉽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축통화화 된다는 거는 조금 뭐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SDR처럼 몇 개 국가의 어떤 통화를 웨이팅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또 그게 이제 결제 수단이나 통화 가치 측정 수단으로 이렇게 제대로 될 수 있으신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논의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들어오신 분이 이제 우리 말씀을 하신 분이 네 분 남았네요. 둘, 셋, 네 명. 우리 전일자의 졸업생으로서 우리 신사원 씨 두 방을 쓰고 계신데, 예. 오, 예, 예. 내가 비슷한 샌프란시스코 계시네. 안녕하십니까. 전일제 4기 신사원입니다. 예. 네. 사실 저는 그 학부 때 이준용을 정치 외교를 했었고, 당시에 이제 국제관계론이라는 수업에서 과연 중국이 21세기의 패권 국가가 되고, 위안화가 이제 기축통화가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학교 3학년 때 한번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브레튼 우주 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순서대로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물론 오늘 그 안병철 박사님께서 해주신 발표랑은 많이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났죠. 어쨌든 그때 당시 제가 발표했을 때 궁극적으로 위안화는 절대 달러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이 기축통화가 되려면 그만큼 발행된 통화량이 충분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1940년도부터 꾸준히 지금까지도 엄청난 양의 통화를 발행했고, 그 발행된 통화량이 있기에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무역 거래도 일어나고 다 거래가 유지가 되는데, 위안화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라고 통화량에서 얘기를 그때 제가 설명을 그때 발표라고 또 교수들한테 또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 잠깐 기억이 나서, 잠깐 이게 문득문득 기억이 떠오르는 거라서 좀 내용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안병철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 통화량, 통화 발행, 그게 이제 개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만 통화를 외부로 공급하는 방식이 무역 수지를 통해서 통화를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리핀 딜레마 같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로베르 트리핀도 그때 당시에는 달러를 공급하는 거는 무역 수지에 의해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뢰성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날에 와서 통화의 창출 이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국제 간의 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금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물론 초기에 전면적으로 달러를 대체하는 어떠한 제3국의 통화가 나오긴 저는 당연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간이 차차차차 그래서 조금씩 중심축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가지, 어느 날 갑자기 자 오늘부터 달러 쓰지 않고 오늘부터 위안화로 간다, 오늘부터 유로화로 간다, 이러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하지도 않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국채가 더 이상 타국 중앙은행이 사지 않는 시점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타국의 그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은 자꾸 줄어드는 그 비중만큼 어느 통화가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인 그 레짐 체인지가 발생을 하지, 어느 시점에 순간적인 레짐 체인지는 저는 발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통화 시스템의 기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신상원 씨 조금 이해가 되시는 거를 또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신상원 씨가 좀 생각이 다른 게, 중국도 최근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위안화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달러의 어떤 보금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최병호 씨, 우리 최병호 원생, 예. 한 말씀,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아, 예, 그 박사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뭐 제가 그 달러의 기축통화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의견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조선업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조선업이 이제 사실상 모든 계약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끔 유로가 있긴 하지만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그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원가 자체는 달러보다는 그 국산화가 많이 좀 되어 있고 한 면이 있어서 원가의 지불 자체는 그 원화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아, 죄송합니다. 이 시스템이 좀 이상해서, 그 비율을 보면 100을 달러로 계약을 한다고 치면 국산 그 재료비가 한 50, 60% 정도고, 그 중에 한 50% 정도가 이제 원화로 베이스, 달러 이제 그 달러로 지불이 되면 한 7, 80%가 원화로 그 원가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이거에 대한 환 익스포저가 이제 강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징을 하는데 조선 3사가 각기 유사하지만 다른 비율로 다른 정책으로 해징을 하고 있고, 그 해징의 목적도 조금씩 다른 면이 있어서 그 환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이제 뭐 서로 이익 구조가 좀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환 해칭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추구하는 그런 어떤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수단으로 좀 사용을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 그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도움을 주는 정도로 그 생각을 하고 뭐 계약 환 해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좀 더 바람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나라의 해운사하고 우리나라의 조선소가 같이 계약을 할 때도 달러 베이스로 계약을 하면서 환에 대한 익스포저들이 양쪽 다 가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원화 계약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한 시간 조금 넘게 지났는데, 매번 저희들이 그 한 달 한 번 이렇게 해양 금융과 범도 금융 관련된 주제를 갖고 우리 또 좋은 분들이 이렇게 이슈를 제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그 어떤 분 굉장히 큰 주제이죠. 달러 기축 통화에 어떤 관련된 문의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이제 우리 또 안 박사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한 내용을 들으니까 아직까지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통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만 하는데, 한때는 또 우리가 위안화가 아니 김수환 부장 그랬지만 위안화가 그 굉장히 부각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약간 누그러진 그런 느낌 들긴 한데, 어떤 우리 세계 어떤 결제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그거는 굉장히 한 나라의 경제력하고 굉장히 연계돼서 증계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면은 중국의 위안화는 아직까지 죽은 그런 통화는 아닌가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안마사님 간단히 마무리하시고 없으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네. 아, 예,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더 없습니다. 예. 그럼 우리 오늘 참여자들 그 모두 이재명 교수님 계시네.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재명 교수님. 아, 예, 전 뭐 시간 좀 많이 됐고 그런데 지나가도 되는데. 화면을 끊어서. 일단 뭐 오늘 그 우리 안 박사님 이렇게 좋은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또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 좀 토론을 하려면 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쉽게 토론이 되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뭐 기축통화 이 문제는 물론 어렵죠. 근데
결국에 가서는 여기 그 아까 우리 안 박사님 그 자료에도 있던데 뉴 트리폰 딜레마의 해결 방안이 그 해결 방안이 멀티폴라 리저브 커런시라고 그래서 결국은 아 중국 위안화를 포함해서 어떤 그 아 이제 다자 간 어떤 통화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잘 들었고 앞으로 아까 우리 저 윤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뭐 통화가 이제 해운 쪽하고 좀 연결해서 좀 우리가 해양공룡을 공부하니까 해양 쪽하고 좀 연결해서 이렇게 통화를 좀 본다라고 하면 다음이나 뭐 아니면 언제 어느 기회에 우리 그 선박금융을 왜 원화금융으로 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원화금융으로 하게 됐을 때의 어떤 그 문제 그리고 원화금융으로 뭐 그동안에도 이제 원화금융을 원화표시 금융 그 선박금융 같은 문제에 대한 어떤 뭐 그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한번 이런 포럼에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 이 교수님 혹시 요 주제에 대해서 누가 발제할 수 있는 분 누가 있을까? 글쎄 뭐 한번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옛날에 이동희 박사가 좀 이야기를 하셨거든. 저희 산업은행 계실 때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은행 산업은행이나 수은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뭐 내부 뭐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산업은행 뭐 이동해 박사나 뭐 이런 분들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면 뭐 그런 그 내용에 대한 그 어떤 발표 좋은 발표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원의 김부행장한테도 물어보면 되겠네, 그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 그 6월 첫 번째 토요일에 다들 쉬고 계셔야 되는데. 또 저희들이 이런 무겁고 중요한 주제를 갖고 또 매번 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는 만나죠, 그죠? 8월 달에는 방하고. 아 다음 달에 안 합니까? 다음 달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다음 달에 하고 8월 달에 안 합니까? 8월 달에 좀 쉽시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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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